나는 풀업이 초보자다. 아래 풀업 하나도 못 땡긴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맨몸 운동 중에서도 엄청 도움되는 게 있어요. 바로 리버티드 로어라 그래서 뭐 뉴트럴 그립도 가슴과 상관없고 아니면은 이제 평행 그립도 상관없는데 되게 쉬워요. 평행 그립을 잡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안 되네. 자, 여기를 뉴트럴 그립으로 잡을게요.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내려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세워줘야 돼. 엉덩이 세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위로 쭉. 오케이? 척추 기립근과 등 전면에 수축되고 이 상태에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자, 난이도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엘리베이트 하는 거예요. 의자로 놓고 상태에서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천천히 무게를 올리시면 돼요. 이제 뭐, 이 리버티드 운동 하시면, 진짜 확실하게, 풀업을 당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적인 근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데드리프트 올릴 때, 힘에, 발에, 앞, 뒤, 어디서 집중하나요? 이거, 무게중심 틀려요. 데드리프트는 처음에는, 앞에서 시작해요. 바꾸지, 앞에서 시작하다가, 올라가면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올라가요. 무게중심 자체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앞쪽에 있어요. 왜냐? 우리 상체가 앞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힙드라이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있다가 올라가게 되면서 갑자기 무게중심 뒤로 갔다는 거지. 올리면서 무게중심 뒤로 가서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요.